튼튼한 울타리가 들어설 것 같다. 그날 저녁. 오빠, 응? 머리 이렇게 하니까 연예인 같아. 연예인 같아? 응.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어? 왜? 돌로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바위로 맞아, 그러다가. 너는 연예인인데? 됐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집 밖으로 외출하는 길. 항암 치료를 앞둔 미혜 씨를 위해 며칠 전부터 몸에 좋은 음식을 고민했다. 맛있겠다. 야, 이런 수업은 처음 본다 진짜. 이거 추어탕이죠? 네. 근데 항암 일주일 전에 이제 체계적으로 좀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고서 좀 백혈구 수치를 높여서 맞아야 된대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 치료 못 받아요. 못 받고 다음에 다시 오게 하거든요. 내일 그 항암 치료 받는 거 신경 안 쓰세요? 어? 아, 걱정되긴 하는데 내가 뭐 죽으러 가나? 살러 가지. 살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해서 가야지.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내일은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다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 일이 없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 시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큰하게 끓인 추어탕. 아, 이런 거 나도 끓일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해서 먹으면. 3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항암 치료. 그 힘든 과정에 들어가기 전 미혜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시간이다. 기념으로 남기는 글. 언니 막걸리 한 잔 써? 언니 막걸리 없으세요? 써. 뭐라고 써봐, 써봐. 함께한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은 미혜 씨. 내일을 위한 각오를 남긴다. 안 돼, 오빠. 다음 날 오후. 말해야지, 뭐 안 가졌다고. 응.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차혈실에서 피검사를 한다. 저 꽉 드시고 꽉 주겠어요. 혈액의 여러 가지 수치를 보고 환자가 현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있어? 응. 체혈 후 두세 시간이 지나야 상담을 통해 결과를 듣게 된다. 유방암센터의 외래 상담.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담당 의료진과 만났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미혜 씨다. 식사하시고 그러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예, 저 아무거나 잘 먹고 있어요. 네, 아무거나 아니고 균형 잡히게 잘 드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예. 네. 예.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그 유방에 덩어리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이라고 애과 림프절이라는 데가 침범이 있는 게 이 폐소견이고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수술로 잘라내신 상태예요. 환자분 병기가 2기 후반이신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2기 후반이신 분의 통상적인 그 재발 확률보다 지금 이렇게 젊으신 두 분이 만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신데 이 젊으신 분의 재발률이 더 높아요. 되게 재발 확률로 따지자면 60 내지 70%가 될 가능성, 항암 치료 안 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그 확률을 한 20% 이상 더 줄일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죠. 그래서 걱정인데 피검사 다 괜찮으셔가지고
그 이제 오늘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 하시고 다음에 12월 5일 날 다행히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네. 또 본인이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발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혜 씨가 잘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항암 치료제 주사를 맞는 시간. 위례 주사실에서 두세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항암 치료제를 투여받는다. 나가세요. 네. 두 달 전부터 수없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번 두렵고 싫은 과정이다. 그래요. 안 그러면 준비가 끝나고 항암제가 미혜 씨 몸속으로 들어간다. 곁에 앉은 명준 씨. 병원에 온 뒤로 말없이 미혜 씨 곁을 지킨다. 여기만 들어오면 니글거려, 속이. 나와 있어. 미혜 씨가 주사 맞는 동안 명준 씨 걱정스럽지만 자리를 비켜준다. 혼자 편안하게 쉬는 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주사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명준 씨.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함께 있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뭐 저렇게 아플 때 약 같은 걸 먹을 때 그런 거 제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답답하면서도 무기력해져요.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자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아는 순간, 또 이제 두 시간 다 약 다 맞으면 또 달라지, 괜찮아지는데, 이때만큼은 피하고 싶죠. 8차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항암 주사가 끝나갈 무렵 명준 씨가 주사실로 들어가는데 미혜 씨가 눈물을 흘린다. 강하게. 아주 예쁘게 닦아줄게. 계란형이야, 계란형. 계란형? 장난해, 지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타리 버섯이.